뭐해 엄마? 어, 저녁 좀 내야지. 뭐 먹고 싶어? 수제비. 수제비? 저녁인데? 수제비? 그거 좋지. 야, 그 멸치 다시물 그냥 진하게 내가지고 감자 좀 두껍게 썰어놓고서는 찬밥 남은 거 말아먹자. 겉절이 툭툭 얹어서요. 우와, 맛있겠다. 아니, 저녁인데 수제비 드셔도 괜찮겠어요? 아침 늦게 먹으면서 점심 늦게 먹었지. 그러니 저녁은 그렇게 먹는 게 더 나아. 얘 오랜만에 저 식구들 주에 둘러앉아서 저녁 좀 한번 같이 먹자꾸나. 예. 그리고 저 수제비 반죽은 찬물로다 해야 쫄깃쫄깃하다. 예. 오빠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 왜? 그 녀석이 무슨 할 일이 있다고? 바쁘지 오빠 요즘. 다 쓸데없는 일이지. 그 녀석 하고 다니는 일이. 왜 그렇게 생각해? 야, 저기 멸치 머리하고 똥좀 같이 다듬자. 그 녀석 아빠 닮아서 항상 하는 일이 그렇잖아. 엄마. 엄마가 아빠를 미워하는 것까진 내가 알겠는데 아빠 닮았다고 오빠한테까지 그렇게 굴고 뭐 있어? 어떻게 안 그래? 어쩜 빼다 박아도 그렇게 닮기 힘들게 하는 짓이 똑같나 몰라. 아유 아유,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장남이라고 오빠만 항상 끼고 돌아놓고선? 내가 언제? 언제는 어? 계란 하나도 못 먹고 자랐어 나랑 재준이는. 그때는 형편이 그랬으니까. 아, 예, 그리고 그런 형편에 그렇게 걷었는데 이렇게 속을 새기니 내가 네 오빠가 곱게 보이겠어? 알았어 알았어. 어쨌거나 오빠가 엄마한테 크게 호도 한번 하려고 그러는 중이니까 엄마가 좀 잘 걷어주세요. 그 녀석이 무슨 효도. 어디가 근사 나가시래도 잡아 장가라도 가겠대? 우와, 우리 엄마 식당 그만두고 자리 하나 깔면 되겠다. 난 옆에서 작두 타고. 정말이야? 그것도 지대로야. 그래? 이게 뭐 하는데? 아, 나이는? 얼굴은 이뻐? 아유 아유, 천천히 천천히. 엄마 흥분 좀 가라앉히고. 어? 아, 이름은 홍나영. 문화대 사학과 졸업. 문화대? 얘 너랑 같은 학교네? 아, 엄마 끝까지 들어봐. 아버님은 30년 넘게 사업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상당히 지적이신, 말 그대로 현모양처이신 일남일녀 중 장녀. 잘 살겠네. 무지 잘 살죠. 성격은 명랑, 씩씩 발랄, 그리고 얼굴은 깜찍하고 몸매는 날씬. 예, 나이는? 33. 아이, 너무 많다. 엄마, 오빠는 지금 39이야. 아예 그래도. 아니, 잠깐만. 33세 문화대 사학 가면 너랑 같잖아. 딩동댕. 내 둘도 없는 친구야, 엄마. 뭐? 그럼 네가 소개했어? 아니, 능력 좋은 우리 오빠가 내 둘도 없는 친구를 꽉 잡아버렸네? 아, 엄마도 한번 본 적은 있어. 사실 내가 대학교 때는 우리 집 보여주기 좀 뭐해가지고 집에 안 데려왔거든? 근데 졸업식 때 엄마한테 한번 인사했었어. 그렇게 아가씨가 괜찮아? 걔가 엄마, 대학 때부터 꿈이 현모양처잖아. 현명한 아내, 좋은 엄마. 뭘더 바래? 아유, 우리 장순이 큰일 하나 해내네. 예, 이거 수제비로 안 되겠다. 어? 우리 장순 좋아하는 갈비 좀 해줘야지. 아, 엄마, 너무 바로 이렇게 오버하는 건 좀 그러지 않아? 아, 얘 장가 가면 바로 손주 볼 텐데. 아, 수제비로 안 되지. 어머, 아유 엄마,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빠가 저녁 전까지 못 들어올지도 모른단 말이야, 데이트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아유 엄마, 난 수제비가 먹고 싶은데. 아까 할머니도 수제비 먹고 싶다고 그러셨잖아. 엄마. 아니 지금 이게 나도 모르는 우리 식구 누구 생일 있냐? 아니요, 그냥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저기 감자 수제비 내 거는 그 어디 갔냐? 아무래도 저녁에 수제비 드시기 뭐 할 것 같아서요. 내일 낮에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어머니. 아유, 아유, 빨리 우리 장순이 들어와야 식당에 나가보는데 금방 들어온다고 했는데. 예, 갑자기 너 왜 이러니? 네? 아니, 갑자기 우리 집안에 장손 하나가 더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고 네가 말하는 장손이 내가 말하는 장손이랑은 같은 거냐? 맞냐? 아이, 그럼요, 어머니. 우리 장손이 결혼한대요. 아유,
엄마 지금 연애 중이라 그랬지 내가 언제. 아이야, 그게 그거지 뭐. 아 그럼 그 나이에 연애만 하다 말어? 정말 연애는 하는 거야 그러면? 응? 네 할머니. 너도 알고 있었어? 나한테도 벌써 사랑 고백했어. 어머, 아 그럼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나도 시방 처음 듣는 거다.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우리 장손이 이제 증손자를 안겨주려나 보네? 응?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왔냐? 아이고 우리 장손 지금 오시나? 아이고 아이고 뭐 왔어? 아유 와서 일로 와 앉으세요. 우리의 주인공님. 그래 응? 그래. 난세의 영웅이 오셔도 이것보다 더 환영받지 못하겠네. 아니 그래. 예 아가씨가 어떠냐? 이쁘냐? 착해? 아 그렇게 응? 착하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대요. 응? 야 형 능력 있네. 집도 꽤 산다며? 내 아들답다. 응? 아니,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응? 뭐가요 어머니? 아 그렇지 않느냐. 우리 집 형편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다가 그게 아유 지들이 좋으면 된 거죠 뭐. 응? 그렇죠 우리 장손. 자 우리 장손 좋아하는 갈비 해놨어. 어서 실컷 드세요. 진짜 웃긴다 진짜 웃겨. 우리 엄마 이제부터 카멜레온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 안 그래 오빠? 야 기집애 넌 식구들한테 벌써 다 얘기하면 어떡하냐? 왜?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사귀는 거 맞잖아. 그리고 내가 나영이를 알아서 그러는데 걔는 사귀면 그냥 결혼하는 거야. 그럼 걔는 여태까지 사귀었던 남자가 한 명도 없었냐? 아직 결혼 안 했잖아. 그게 아니라 남자들이 다 뒤통수를 때렸지 아니면 나영이가 채였거나. 왜? 너무 잘해서. 아 됐어. 그러니까 오빠 꽉 잡으려니까 나영이 같은 여자 없어 내가 보증해. 헤어졌어. 뭐? 헤어졌다고. 무슨 말이야 지금. 잡아라. 네가 무조건 잘못했네. 야 그럼 사과해야지. 내가 봐도 양다리다 그건. 의사 그 의사. 그 의사 웬일이니 정말. 왜 너한테 술을 사달래? 야 나이도 어린 게 누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응? 요즘 어린애들이 괜한 혈기에 그러다가 누나들 많이 울린다. 어? 아니 네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게 무슨 양다리야? 아니야 그럼. 너 그 뭐냐 정 누구? 재원. 그래. 어? 그 정 모시기랑 네가 무슨 사이라고 다른 남자를 못 만나게 해? 아 막말로 너 찼어? 엄마. 찼다고 한들 우리가 무슨 상견례를 했어 뭐를 했어? 언제는 정서방이라고 좋아하더니만. 아이고, 됐어. 지금 그걸 누가 알아? 네가 멍청한 거지. 그걸 왜 말해? 일단 양쪽 다 만나보고 나서 나중에 이거 다시 보면은 딱 한쪽을 갖다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응? 의사에 나이도 어려. 그 패를 그냥 놔? 엄마 그건 패도 아니다. 그게 말이 돼? 나랑 6살 차이야 6살. 그리고 그 의사가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누가 그래? 예. 밥 사준다고 불러. 술 사달라고 졸라. 너 바보니? 바보야? 응? 그럼 달려들어 키스라도 해야 그게 마음에 있는 거야? 하여튼 나 오빠한테 사과하고 그 의사하고는 연락 끊을래. 너 연락 끊기만 해. 아주 그냥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니까 얘가 아주 그냥 배가 불러 눈에 피는 게 없나. 엄마 그러다가 이두저도 안 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한 사람 잡아서 한 번 제대로 가는 것도 못해서 여직 이러고 있었어 엄마. 아유 몰라. 그래도 의사편은 일단 잡아야 돼. 어? 예. 너 한 번 더 입원할래? 엄마! 숙순아. 나 말이야. 나 진짜 괴로웠다. 이해해. 아니 진짜로 처음에는 나 나영이 속을 생각 나 정말 조금도 없었어. 왜냐면은 처음에 나영이가 여자로 마음에도 없었거든 진짜로. 알아 오빠. 그리고 우리 엄마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엄마가 원래 오빠 좋아하잖아. 너무 좋아해서 신통 부리시는 거 몰라?
우리 엄마 실망하시는 거 보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나 나영이 나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나영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나 어떡하지? 부끄럽다. 나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지금 이 표정이면 되겠다. 어? 지금처럼 오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냥 고백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응?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널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될까?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지 뭐. 잘못했어요. 그 의사한테는 확실하게 말하고 내가 연락 딱 끊을게요. 아니야. 우리 나영이처럼 이렇게 착하고 이쁜 아가씨한테는 의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마음에 쓰는 거 당연한 거야. 오빠가 너무 속 좁게 행동했어. 그리고 나영이가 너무 착해서 그래서 그냥 다 받아주고 다 그랬던 건데 오빠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다. 서운했지? 오빠가 속상해서 그런 건데 나 그런 것도 모르고 정말 잘못했어요, 오빠. 아니라니까. 이렇게 착하고 이쁜 나영이를 오빠가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영아, 오빠 용서해줘. 오빠. 아, 울지 마. 근데 우니까 더 이쁘다. 우리 돼지. 이렇게 이쁜 돼지가 어딨어. 맞아, 이쁜 돼지. 야, 돼지야. 오빠, 이제 우리 절대로 싸우지 말자. 나영이 오빠랑 싸우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내가 잘못했어, 오빠. 그래 나영아, 오빠도 나영이랑 싸워서 정말 마음 아팠어. 그래,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알았지? 그래, 잘 자. 우리 이쁜 애기. 아, 가까이 대봐. 편하게. 오빠 대줄래? 그래. 잘자, 애기야. Good night.